올 시즌 여자 프로배구에서는 한국생명 소속의 17세 소녀 거포 김연경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공격 6개 부문에서 모두 선두에 오른 무서운 새내기 김연경 선수를 김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연경의 눈부신 활약은 기록이 대변합니다. 경기당 평균 27점 이상을 따내는 가공할 득점력이다. 화려한 백어택으로 데뷔 첫해 국내 여자 배구를 정복했습니다. 219점으로 득점 1위, 65점으로 백어택 1위. 이 밖에도 오픈과 이동, 서브와 공격 종합까지 김연경은 6개 부문에서 선두에 올랐습니다. 쉬는 상이나 뭐 다른 상들도 다 좋은 상들인데 최고 득점상을 받고 싶고요. 만 17세, 아직은 소녀 같은 감성을 지닐 나이지만 강한 투지와 해결사 기질까지 갖추어 팀에선 에이스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민영군단이기도 하고 이제 실력도 되니까 두 개 다 되니까 기분도 좋고 여기 팀에 들어온 걸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녀 거포 김연경의 등장으로 올 시즌 배구 코트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응원 메시지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 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배구장에 직접 오셔서 응원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김인수입니다.